덕산네오록스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덕산네오록스는 2021년 8월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8.03% 상승한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12일 대비 약 18.0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6일 68,7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7일 27,8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26일 17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1월 2일 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덕산네오록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84.4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9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6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7월 29일 가장 많은 2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26%에서 약 17.3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10일 약 20.2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31일 약 15.1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441억 6,264만이며 2015년 403억 대비 약 257.5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01억 1,248만원으로 2015년 24억 대비 약 1,546.7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7.82%입니다. 순이익은 약 333억 4,353만원으로 2015년 21억 대비 약 1,438.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3.13%입니다. 덕산네오록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9.4배이며 지난 2015년 156.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8.4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31배, 코스닥 평균은 17.27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19.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54배이며 지난 2015년 3.26배에 비해 약 162.1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4.03배, 코스닥 평균은 5.19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3.39배입니다. ROA는 15.09%, ROE는 17.3%입니다. 덕산네오록스의 시가총액은 1조 6,47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6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매출액은 1,441억 6,26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5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01억 1,24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3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순이익은 333억 4,35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1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덕산네오록스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만 3천 원을 제시하였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5만 6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만 2,9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8,350원에서 8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7,200원에서 68,6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덕산네오룩스는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6월 11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상승 추세. 2019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에 1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11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